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우게인 페달 특집 2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블루노트 투어 시리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페달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아마 계산상으로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더위도 어느 정도 꺾였겠죠. 네네.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지금 오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39도 찍었죠. 그저께가 경기도 광주에서 41도. 네. 말도 안 돼. 청주에 신기로 막 생기고. 한 번씩들 기억하시라고. 뭐냐면 오늘 근데 낮에 한 33도까지 아까 올 때 보니까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은 33도인데. 적응의 동물이다. 라고 느꼈고, 아니 39도에 적응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우리 33도 됐을 때도 죽겠니 많이 이랬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바람이 싹 부는데 괜찮더라고. 어쨌든 힘들게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 시원하게 오늘 블루노트 파란색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노트 투어 오버드라이브는 섬세한 터치를 강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줄 페달이라고 하네요. 블루노트 투어는 로우 게인 톤이 필요한 재즈 블루스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 스코필드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던 페달이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 시리즈 블루노트 오디와 동일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좋은 밸런스와 사운드로 앰프 사운드를 기분 좋게 확장시켜줍니다. 이 프로 시리즈 블루노트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고. 디자인이 다르게 생겼나?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뛰어난 음당성과 따뜻한 톤은 플레이어의 연주를 섬세하게 받아주며 종일 기타를 쳐도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톤을 들려줍니다. 요거 한번 저희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께서는 진짜 좋은 사운드를 만나면은 정말 시연도 오래 하시거든요. 한번 계속 연주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노트 투어는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하네요. 이전 시간에 다뤄본 메주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이즈와 가격 또한 톤을 고려해봐도 블루노트 투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따뜻한 톤의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톤을 고민하고 계신 기타 연주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 이펙터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제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을 하겠죠. 톤, 고음역대의 음색을 조절하고 사운드의 부드러움 정도를 조절합니다. 팻, 저음역대를 조절하여 험버커와 싱글픽에 모두 어울리는 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2밴드 EQ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봤냐면 눌렀는데 더 투명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클린 사운드입니다. 이게 투명한 거죠. 그죠. 그죠. 이 저희가 지금 전공 강호 아니겠습니까? 2회 차잖아요. 이게 투명한 거죠. 제이로켓 오디오의 전공 강호입니다. 네. 투명한. 네. 네. 저희가 게인량을 한번 올려볼게요.
매력 있네요. 그 뭐지? 좋네요. 이 아까 저희가 검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종일 기타를 쳐도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톤은 어느 정도 나오네요. 나오네요.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톤이랑 펫을 좀 돌려볼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아, 얘가 못 받쳐준다 소리를. 아... 나인이 못 받쳐주네. 이런 경우가 갑자기 발생하네요. 아,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아, 얘가 못 받쳐준다. 못 받쳐준다. 근데 얘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그 이런 페달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안 들어보시고 누가 썼다 해서 샀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제 왜 로우게인? 저는 사실은 로우게인이라는 페달을 이런 의미로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그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로우게인 특집이라고 하는데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이게인 페달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오버드라이브랑 하이게인 페달은 또 다르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당연히 달라요. 근데 하이게인에는 우린 디스토션이 속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또 무슨 게 있냐면 아 이건 오버드라이브 페달인데 좀 하이게인에 좀 더 속한 게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디스토션은 퍼즈 계열이 아닌가? 아니죠. 그 탄생 자체가 다르죠. 그쵸? 퍼즈는 뭐죠? 앰프가 찢어지는 소리를 그리고 음색도 다르죠, 여러분. 그 뭐 게인이 많이 걸린다고 다 디스토션 계열이 아니고. 자,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그 약간 수학 이제 이공학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로우와 하이가 깎여 있는 EQ테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앰프를 막 이렇게 하고 했더니 막 지글지글 타는데 미들이 막 앞으로 넘쳐 나오고 막 이런 그런 하여튼 뭐 근데 뭐 저도 뭐 솔직히 이공학도 아닌데 뭐 어떻게 뭐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디스토션이 여기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 디스토션이 되려면 로우와 하이의 EQ대가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어. 로우 그러면 우리는 또 로우 게인이라는 말 또 언제 쓸까요? 그 게인 조금 먹힌다고 할 때 로우 게인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이런 게 자, 말 그대로 게인은 적게 먹히고 네,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우게인 특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좋은 프리다. 이거는 부스터가 아닌데 좋은 프리다. 그러니까 부스터, 로우게인, 프리는 셋 다 같은 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의 질감 자체를 내가 원래 꺼졌나요? 네. 원래 그냥 이 소리가 아쉬웠으니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블루노트 같은 경우는 정말 투명하게 올라가고 착색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종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처에서 새로 나왔던 네. 새로 나왔던 제이로켓 아처 신모델 흰색 네. 페달이나 블루노트나 그리고 RC 부스터나 엑조틱의 EP 부스터나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즘 부스터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투명하다. 예, 그 투명하고도 투명한 건데 존 스코필드가 왜 쓰는지 알겠어요. 왜 존 스코필드가 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재즈 블루스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은총 씨께서 이제 블루노트 투어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 들려주실 거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주십시오. 블루노트 너 투명한 녀석이었고. 아, 투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로우게인 두 번째 페달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투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착색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현우 형님도 약간 어? 안 걸렸나? 그래서 보실 그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퓨어하게 올라가는 네.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뭐 아까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밟아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요. 레벨 땡겨놓고 진짜 부스트로 써도 돼요. 그쵸? 기타 솔로 같은 거 할 때 턱 밟아가지고 용도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투명 과목 전공생 좀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이 뭐랄까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전공 과목인 것 같아요. 착색 없이 끌어올리는 것이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전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성향을 가진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틈새 시장을 막 여기저기 그냥 쓰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루노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버즈비에서도 그렇고 꽤 많이 팔렸대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이런 거 같아요. 그 뭐 저기 뭐야 원플러는 모던함을 네. 선사해주고 JHS는 따뜻함을 선사해주고 J로켓은 투명함을 선사해주는 괜찮네요. 정리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8.5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엔간에서는 또 점수를 좀 잘 안 주는 느낌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9.0이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좋아요, 서로. 이 친구 제가 아까 들여다봤던 이유가 안 걸렸다기보다는 좀 더 투명해져서 놀라서 제가 들여다봤던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길. 아, 근데 이건 진짜 좋네요. 매력 있는 모델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는 부악부악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좀 요즘에 다양한 이펙터들을 접하면서 관심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로 저희가 로우 게임 페달 특집은 마무리를 질 거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